홈런한 이승엽 선수. 그 타석에 섰을 때 이승엽 선수를 긴장시킨 투수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타석에 섰을 때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누가 감히 이승엽 선수를 긴장시키겠습니까?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닌 이상.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는 투수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는 투수.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1994년 캐나다 브랜든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 즐거우셨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52회 러비송 마지막 공연을 맞이하여 무대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2회에 걸쳐서 이 긴 공연 동안 꾸준히 저의 뮤지컬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갔다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힘드시죠, 네. 신우 씨? 아니요. 네, 천천히 하세요. 다도 힘들지 않습니다. 네네. 네, 너비 속을 성황리에 마친 배우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듣기 하겠습니다. 전에 너비 속을 너비 속에 참여하신 모든 배우들을 무대로 부르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시죠. 네. 정희재 배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오승윤 그리고 키티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나왔는데요. 이 너비송을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한 배우들의 소감을 이제 들어볼까 하는데요. 누구부터 들어보면 좋을까요? 아, 그러게요. 네. 뭐 어떻게 우리 제일 큰 형, 승현이가 되게 생각을 했네요. 아, 그러면 저희 너비송의 정신적 지주, 네, 서건이 형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기 뭐야 같이 한 배우들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항상 창작 뮤지컬 항상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싶었던 배우가 박준우 형님 배우님이었는데요. 오늘 하필이 아니죠? 돌잔치니까요. 네. 우리 아들이 돌잔치입니다. 네, 행복한 잔치니까요. 나중에 꼭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다음으로는 우리 그다음 형님이신 우리 원성준님 얘기랑 들어볼까요? 바로 그러면 전부 다 네,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저희 배우들 너비 속에서도 언제나 파이팅 넘쳤지만 또 좋은 작품으로 계속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언제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 끝에서부터 쭉 오르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조민욱 배우부터 가시죠. 마이크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너비송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후 캐스터 역할을 맡은 장민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함께해준 배우분들하고 그리고 저기 위에 그리고 아래 함께한 스텝 감독님들과 동생들 그리고 회사 식구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울어요? 울어라 울어라. 비가 오는 날에도, 그러니까 날이 너무 좋은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항상 공연장을 찾아주신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엽 역할을 맡았었던 정은재입니다. 아까 방송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님, PD님, 뭐 매니저님들,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응원들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든 배우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 홍석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좋은 동료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건덕 역을 맡았던 신재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사 중에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는 홍 감독님 대사가 있는데 아까 마지막 공연에 마쳤던 저기 승윤이 형이 마지막 인사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끝났네요. 실감이 아직도 안 나요. 저는 내일 모레 다시 극장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슬프거나 이러진 않은데 한 해 한 해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아쉬웠는데 마지막 공연은 조금 만족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여전히 아쉽네요.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여전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엽 역의 이호석입니다. 사실 이거 뮤지컬을 이제 처음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또 공연하면서 실수하는 부분 이런 거 있으면 혼자 많이 고민하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대사에 1994년 캐나다 브랜드 말이 있는데 이제는 2018년도에 그의 여름 이 너비 속을 우리 다같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마음속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또 공연하면서 같이 항상 슬퍼해주시고 또 같이 웃어주시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최신호 배우가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떨어지는데요.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수 역관 해설을 맡은 최신우라고 합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여름 야구로 시작해가지고 가을 야구로 이상 이렇게 끝을 봤습니다. 네,
뭐 공연에는 승패는 없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뭔지 웃을 하고 공연을 마친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저 혼자서 52번의 우리 랑현이도 있지만 52번 공연하면서 많이 힘든 것도 있고 많이 즐거웠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 이 마이크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52번을 힘들지 않고 파이팅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정 역을 맡은 랑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벌써 막군까지 왔네요. 막군까지 왔네요. 진짜 신호도 말대로 이제 연습 때부터 4개월 동안 52회를 쭉 달려왔는데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고 다 같이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배우들이 이제 이 공연 말고도 다른 창작 무대에서건 어디 무대에서건 존재할 거니까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의 이 여름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을이구나. 가을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빛의 속도로 간다 였고요. 그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 럭키블루 사랑하고 그리고 현관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어진 대표님 감사드리고 저희 모든 배우들 감사드리고 신건덕 오승윤이었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에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배우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박준호 배우님이 돌잔치를 끝내고 왔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여기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감독님. 포기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김대훈입니다. 지금 더빙속 마지막 공연이 무사히 잘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오늘의 이 돌잔치가 있어서 지금 이제 막 정리가 끝났네요. 정신없었어요. 네, 너무 정신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객석에 계신 일단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적 공주 우리 사원 형님 보고 싶어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꼭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배우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민수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무대에서 박수를 받긴 하지만 저희가 박수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단호하게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우리 음악팀의 박기현 감독님과 이성경 감독님, 김예단 감독님, 이주희 감독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무 감독님의 최현원 감독님과 김가일 감독님! 네, 우리 조명팀의 박정현 감독님과 임선혜 감독님! 음악팀의 여성준 감독님, 최하늘 감독님, 김재은 감독님! 자, 우리 진정팀의 우리 더 밑에 계시지만 임소희 선생님! 네. 의상팀의 백은경 선생님! 네, 우리 무대 감독님, 우리 무대 감독님, 이웅규 감독님! 그리고 정말 열심히 또 뛰어준 저희 제작팀 김상희 제작 PD님, 한유정 감독님.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고 했는데요. 이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너비 속의 대장 현어진 대표님을 무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시죠.
대표님이 쑥스러운 거 싫어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0번에서 주신 분들, 0번 라인에 있는 소개해주시고요. 인사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본인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러비속을 제작하고 있는 현어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배우들,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가장 감사드리고요. 아마 김건덕 감독님이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유족분들께서도 뭐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분이 세상에 남기신 그 뜻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희 너비스 사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짤막한 무대 인사를 마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저희 캐스터와 해설자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